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그리고 서점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두사의 큰 응원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소삼촌입니다. 김건공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그림책 시간입니다. 키워드는 빨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그림책들을 좀 멤버들이 골라봤는데요. 이 차가운 겨울을 녹여줄 뜨거운 빨간 그림책. 오늘 빨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날이라 그런지 약간 좀 핫한 것 덥다.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 오늘 수다떨 그림책은 2007년 초방책방에서 나온 탁혜정 작가의 빨간꽃 초록잎. 2019년 북극곰에서 나온 바바라 리만의 빨강 책. 2019년 사계절에서 나온 조혜란 작가의 빨강이들. 2019년 길밭어린이에서 나온 오소리 작가의 빨간 안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빨간꽃 진짜 초록잎입니다. 오랜만에 본다. 아, 그러네요. 채소삼촌 자연스러워지셨어. 아, 진짜요?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처음 하고요. 아, 이제 또 신입이 오셨으니까. 선배님의 면모를 고인물 느낌으로. 아, 멋진데? 아, 나 갑자기 금세 너무 적응하셨어, 너무 금세. 멋있어. 어, 땀나. 네, 초방 책방에서 나왔고요. 작가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용화를 전공하고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우경상을 받은 첫 그림책 '고양이가 기다리는 계단'을 시작으로 수채화를 즐겨 그립니다. 빨간꽃 초록잎 초봄에서 초가을 사이에 피는 13가지 꽃으로 서로 다른 빨간색과 초록색을 감상하는 그림책입니다.라고 소개 글이 돼 있고요. 2007년에 처음 책이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책을 보면은 첫 장에 얌전한 동백꽃 달빛하고 스르르. 생각하는 할미꽃 봄볕 아래 간질간질 즐거운 튤립 바람이랑 하하호호 이렇게 빨간색 꽃 초록색 잎이 나오면서 여러 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봤을 때는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 꽃마다 다 색이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런 모습이 더좀와 닿았던 것 같아요. 곱다. 나이가 드니까 왜 꽃이 벌써? 점점 눈에 들어. 벌써 그러면 안 아, 되는데. 그렇진 않은데 지금 딱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시기가 약간 튤립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쵸? 네, 맞아요. 필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쭉 나오는 그런 아, 시기라서 그래요? 벌써 나와? 네, 그래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약간 겨울을 지내고 예, 이제 약간 튤립이 필그 시기고 이렇게 장면 장면마다 느껴지는 계절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꽃의 그 빨간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은 그냥 빨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꽃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은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빨강이긴 한데 딱한 색의 빨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 책은. 저는 책을 표지만 보고 내용을 못 봤는데, 아, 꽃이 핀다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이 핀다보다 먼저 나왔는데,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죠. 약간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저게. 근데 오랫동안 그렸고, 꽃이 핀다는 백지혜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인물화 전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단에 이렇게 임금님 초상화 그리는. 근데 그런 쪽에 이제 전수자 비슷하게 학교에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작가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일탈하고 싶고, 본인은 감성은 내가 젊은데, 학교에서 자꾸 전통적인 어떤 기법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일탈을 했던 게그 꽃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수님들 몰래 그린 거래요. 근데 유명해져 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하고 책으로 내자 그래서 이제 이어졌던 거고 그 그림들도 거의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점그 작가 보유분만 남겨놓고 거의 팔아서 그때 제가 또 꽃?
첫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요거랑 그 꽃이 핀다도 다 연결을 해서 백지혜 작가한테 이제 원화를 받았는데 그 보유분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탁혜정 작가 것도 같이 전시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너무 웃겼어. 어떤 유명한 이름 까먹었는데 유명한 순수미술 평론가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구경을 오신 거예요. 근데 백지혜 작가 거 이렇게 보더니 이러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탁혜정 작가 걸 딱 보더니 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쪽은 그냥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백지혜 작가 거를 보면서 이 작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원래 되게 잘하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되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탁혜정 작가는 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이런 막 이게 이 막 외치는 그 느낌이 뭐야 살리엘이야 아니 근데 그게 나란히 놓지 않고 이렇게 마주보고 났던가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이 남고 탁혜정 작가 그림을 되게 높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야. 아, 그 노력하는 그거에 점수를 그, 줬다는 거야. 안타까워 하면서도 그 반전인데 이 사람의 열망이 여기까지 이르는구나라는 게 그 보인대. 근데 실제로 초방책방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공을 들였던 걸로 들었고 내가 본인 스스로 작가를 만났을 때도 그림 잘 그리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좀 욕망이 되게 많았던 근데 그 뒤에 작품이 별로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잘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맞아요. 꽃들 너무 생생하고 기획도 되게 좋아요. 저 문구도 아마 신경수 사장님이 되게 하나하나 좀 봤을 텐데 그럼 이 꽃들의 배치는 그 텍스트에 의해서 이제 배치가 되는 아니에요. 꽃은 이미 완성이 돼서 왔어요. 저는 지금 조금 넘겨보면서 신기한 게 왜 빨간 꽃이라고 하면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 지금 그림책 속에 있는 그 붉은 꽃들은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되게 고운 그런 느낌이 나서 조금 이 색감 자체가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대비되는 색인데도 화려한 느낌이 안 나서. 그림 원화에 비해서 더 쨍하게 나온 것 같아요. 원화는 훨씬 더 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 그 신경석 사장님의 기획이 좀 재미있는 게 저 문구가 그림이랑 연결이 착착착 되면서 하나의 맞아요. 문장을 이렇게 착 이루게끔 만드는 게 진짜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사색하게 하는 듯한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꽃들을 클로즈업하기보다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꽃이 핀다랑 다른 점은 그거잖아요. 꽃이 핀다는 조금 클로즈업이 더 많았죠. 그죠 그냥 거의 꽃 이렇게 작은 꽃들은 여러 물인데 이제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빨강색 꽃하면 저희는 보통 꽃에 집 하나의 꽃에 네,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잎은 잘 보지 않고 잎을 보지 않고 근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초록색 잎과 빨간 꽃이라는 그런 대비도 되지만 서로 어울린다는 그런 것도 조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록 잎이 있기 때문에 또 빨간색이 더 도드라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너무 막 이렇게 딱 눈에 보이기보다는 평범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제목에서조차도 사실 빨간 꽃 초록 잎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꽃과 잎을 같이 동일선상에 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꽃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지점도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획자로서는 진짜 좀 독특하고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지점을 디테일 있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유행을 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게끔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작가들이 막 몇 년씩 그분과 작업하면서 다시 그려오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하니까 또 그만큼 오는 게 아닐까. 절대 그 대충이라는 게 없으니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기획자들 중에 왜 이렇게 손에 꼽는 분들 있잖아. 대충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몇 년씩 걸린다. 작가한테 지금의 조건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기 하면서 이렇게 잘 때까지 끌어내고
그런 기획자분 중에 하나여서 그녀와 함께 만들었던 그런 그림책들이 되게 완성도가 높죠. 그리고 스페셜 한번 해야겠네요. 초방 스페셜. 그분하고 같이 해서 데뷔를 하거나 두 권, 세 권을 냈는데 독립해가지고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해왔던 작가들 중에 그만큼의 퀄리티를 내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자가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또 그런 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네요. 근데 다른 출판사에서 어떤 작가를 내공을 끌어내, 창작력이나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작품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 출판사가 별로 없기도 하잖아. 그 시간을 어떻게 다 견뎌. 근데 나는 약간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 끌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 타임의 단계를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때 이렇게 욕심껏 쫙 끌어내시는 분들도 00년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무름지기 3년 걸리면 너무 빨리 내는 거 기본 3년인 네. 거죠. 아, 그건 좀 너무하다. 어려운, 야, 그 시기에 작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전 처음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렇게,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래도 그때는 다른 일이 많지 않았었을까요? 또? 이제 많았죠. 그때는 사실. 일러스트. 그리고 호황기여가지고 그렇게 3년에 하나 딱 내면. 내도. 그러니까 1년에 뭐 편집자 기준으로 지금은 막 6권, 8권 이렇게 내야 되는데 한 서너 권 이렇게 내도 그냥 나쁘지 않았어. 맞아. 그냥 창작 그림책이 딱 나오면 만 권 뭐 이렇게는 기본으로 팔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만 권. 쎘어요. 옛날 옛적이네. 호랑이 담배 불었지. 그러니까. 자,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빨강 책? 이건 한국에 빨강 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원서로는 더 레드북이에요. 빨간 책이라고 해도 되고 빨강 책이라고 해도 되는지 않을까 하는데 글이 없는 책이에요. 바바라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몇 년 후에 나왔어요. 2019년. 꽤 아니 그래요. 근데 그게 먼저 나왔다가 절판되고 북극곰에서 다시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어디서 이게 절판됐지? 그 전에 어디 좀 다른 데서 나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건 제가 몰랐네요. 아마 이제 근데 많이 안 팔려서 바로 5년 만에 절판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북극곰에서 다시.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뉴욕에 갔다가 서점에서 발견을 하고 샀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한 방법을 되게 적절하게 쓰고 있는 그림책이고 어떻게 보면 책과 책 사이에 약간 그런 이중적인 세계관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도시에 사는 한 소녀가 눈 속에 파묻힌 빨간 책을 발견을 하고 학교 가는 길에 그 책을 주워 들고 학교를 가요. 수업 시간에 이제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그 책을 딱 펼쳤는데 지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도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지도 속에 섬이 있고 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소년이 보이고 소년이 해변가에 있는 소년이 모래에 파묻힌 빨간 책을 이제 발견하고 펼치는데 그 빨간 책 안에는 도시가 보이고 점점 줌인이 돼서 그 빨간 책을 보고 있는 소녀와 해변가에서 그 빨간 책을 들여다보는 소년과 소녀가 눈이 맞아. 책 사이에서. 그리고선 서로 심지어는 소녀는 책을 덮었어. 소녀는 창문을 통해서 서로 눈을 딱 마주치는데 여자애가 이제 하교를 하면서 빨간 책을 소중히 들고 가다가 아저씨한테 풍선을 사가지고 풍선을 들고 하늘을 날아가. 싱싱싱 날아가다가 빨간 책을 떨어뜨려. 그리고 소녀는 책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데 그 책장 안에는 얘 소녀가 사라지고 있는 거를 책으로 보고 있는 소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소년이 막 우리 같이 나랑 눈 마주쳤던 소녀가 없어졌어 이러고 있는데 사랑에 빠졌어. 그 책 안으로 그 풍선을 타고 오는 소녀가 보이고 소녀가 해변가의 소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책이 스르르 바람에 접히듯이 딱 접히는데 누군가가 또 떨어진 그 책을 발견해서 가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건가요? 끝났는데 주만지네 주만지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건데 독서의
자체의 즐거움, 뭔가 책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책 속의 책 속의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독서의 즐거움과 내가 알 수 있는 것, 신나는 것, 그다음에 책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이어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잡은 재미있게 책이라는 물성을 이용을 해서 잡은 책인데 이게 2탄이 나왔어요. 아. 다시 빨간 책이라고 해서 이 지금 소년이 들고 가는 이제 소년의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책을 제가 뭐 사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번 봤거든요. 그건 재미가 없더라고. 저도 빨간 책보다는 구성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도 오히려 빨간 책이 더 좋지 다시 빨간 책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진 않았어요. 맞아요. 좀 단순한 느낌이 있었 달까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세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 작가 그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세월을 훌쩍 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작가가 이제 이런 후속편을 원래 기획을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 소년은 어떻게 됐냐 뭐 가져가서 뭘 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물어볼 때마다 생각이 났겠지.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닥이 잡혔을 때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전에 봤냐? 에휴, 이름은 내가 이슈트반 어쩌고 저쩌고. 반여이 뭐 이런 이름. 그 뭔지 알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그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 사람이 주민 주마우시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없이 한쪽 면만 이용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거 상상 이상 이건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딴 근데 작가 이름 비슷해. 맞아요. 이스트반 뭐예요? 반야이라고도 하고 줌 그림 속의 그림 이거는 번역이 돼 있구나. 네네. 절판. 아, 절판이야? 근데 그 작가가 이걸 가지고 줌인 가지고 그 칼데코상을 탔어요. 아, 이게 칼데코상. 그때 상업적으로 광고에서 이용되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크루즈선에 들어갔는데 크루즈선에서 잡지를 맞아. 보던 사람이 다시 잡지 안으로 쑥 들어가서 뭐 사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개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광고에서 보여주던 거 이 사람이 광고 일러스트레이터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책으로 했는데 너무 잘한 거야. 그 느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느낌이 있었어. 책 안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보는 책 안에 다시 소녀가 있고 소녀가 다시 그 책 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그 연결점들이 이스트반 반야이 이 작가가 만들어낸 줌인 줌아웃 같은 느낌인데 이 작가도 원래 줌인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어. 그러니까 반응이 좋잖아. 그 줌 아웃을 만든 거야. 줌 아웃은 줌 인만큼 네, 그 임팩트가 없었어요. 임팩트가 없어. 왜냐하면 줌 인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쓱쓱쓱 들어가면서 그때 다 그림에서 시작을 했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우주로 끝나거든. 맞아. 줌 인인데. 확장되는 느낌이 갑자기 마지막에. 막 그래서 되게 놀라운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줌 아웃은 그냥 되게 단순한 줌 아웃인 거야. 그게 좀 아쉬웠어. 그 지점이 없어가지고. 저는 빨간 책 볼 때 시간 상자도 생각 많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네, 근데 그 재작년인가 벌써 데이비드 위즈너 전시 갔을 때 위즈너가 만든 그 앱이 있는데 그것도 줌이란 이름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똑같아요. 계속 확장돼서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린이들 다 제치고 저도 거기 줄 서가지고 뒤에서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언제 나와 이러는데 막 계속 어디까지 가나 봐야지 하고 그림 되게 많이 그리셨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엄청난 그게 그 그림 수가 있어야 아마 그 앱 구동 그렇겠죠. 자체가 가능한 것 같아서 정말 집념의 작가구나 싶었어요. 확대와 축소가 자연스러우려면 네.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하듯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빨강책이 그런 뭐 얘기하신 책들이 약간 좀 개념적 이미지 유희로 그친다면 이거는 뭔가 이 아이가 느껴져서 스토리텔링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폭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빨강책이. 저도 오늘은 이게 책과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지금 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공공님이. 굉장히 이미지가 또 다른. 그래요? 글자가 없어서. 글자가 일단 없으니까 제목이 없어. 임팩트가 훨씬. 여기 표지 자체에? 네. 임팩트가 훨씬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우리나라는 와 안쪽에는 이렇게 평합을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빨강 책에다가 그리고 그 북극곰에서 내면서 부제까지 넣었어. 어? 부제가 있어요? 네. 1권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넣고 2권을 끝없는 여행이라고 넣고 두 책을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같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스러운 것 같아. 우리나라 독자는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 전에 아마 나왔던 책이 가이드라인이 없이 나왔을 거예요. 저 나의 빨강 책이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의 빨강 책 대한교과서 이렇게 나왔었어. 아 그때 제목 없었어요. 어, 네. 원서랑 똑같네요. 기억이 나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표지에 제목이 없던 책이 이거 말고 또 그 사자와 생쥐라고 아, 네. 열린 책들에서 네. 나왔던 맞아 맞아 표지에 제목이 없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쓰는 거야. 그거 원서에도 제목이 없었던 네. 것 같아. 똑같이 아마 그렇게 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이 엄청 멋있었는데 압도하죠 그냥. 근데 이런 컨셉을 우리나라 독자들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유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특히 이제 어린이 책이라서 더 그런 것 같고 조금 지금 이제 그런 독자들이 생겨나는 단계가 아닐까요? 뭐 그랬을 때 덕후들이 워낙 많아져서. 근데 그걸 실험해 보기 전에 너무 모르잖아. 그렇죠. 이걸 없애봐야 시장에서 이걸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아는데 또 안 즐기는 줄 알고 하면 이게 도대체 제작비가 얼마야? 아 그나저나 어젯밤에 칼데코상 누베리상 쫙쫙 발표됐거든요. 오. 네.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칼데코상 받은 5명이잖아요. 이제 위너가 있고 아너가 있고 5명이 다 여자 작가고 그리고 신인 작가들이 신인 완전 신인 아니지만 좀 젊은 작가들이고 그리고 백인이 아닌 소수 뭐 이렇게 아무튼 이민자들 가게가 뭐 5명 중에 3명이란다 4명이란다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뉴베리상 받은 작가도 한국계 3세. 어 진짜? 네. 의미 있네요. 약간 린다 수박스러워. 네, 그러니까 린다 수박은 완전 한국 옛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작가도 한국 뭐 호랑이 설화 이런 걸 모티브로 하긴 했는데 뭐 한국적일 것 같지는 않고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어제 트위터에다 썼는데 왜 정세랑 소설 시선으로부터 그 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하와이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엄마,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딸이 또 소설가인 거야. 종군위안부라는 소설을 썼어. 그리고 이제 이 손녀도 소설을 쓰고 이제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작품으로 누베리상을 탄 거지. 그래서 오 재밌다. 칼데코상보다 누베리상 작가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읽어보고 싶네. 궁금해요. 어디서 나온대요? 나는 칼데코보다 누베리상이 되게 좋더라고. 거기서 골라내는 책이 되게 독특하고 완성도가 얘네가 높고. 이제 전반적으로 칼데코시든 누베리든 진짜 소수민족이나 이런 메이저가 아닌 문화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래 몇 년간 계속. 미국의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뭐라 그럴까? 문화계랑 일반 서민들 사이에 좀 벌어지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걔네들도 좀 양분되는 느낌이 강한 그게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게다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작품이 막 어거지로 막 소수자성을 막 이렇게 강조만 하고 작품성이 떨어지면 별로 텐데 그러면서 또 작품성도 좋아. 아, 부럽기만 해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제주 많은 사람도 많고. 아니야, 근데 우리도 뭐 괜찮아질 거야 더. 그러겠죠. 그림책이 이렇게 선전하는데 뭐 글쪽도 하긴 점점 재능 있는 사람들 많아진 것 같아. 자, 다음은 조혜란 작가의 빨강이들. 조혜란 작가의 빨강이들. 면지 빨강. 빨강. 표지 온갖 빨강. 그 이 책은 자수 그림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자수 말고 자수 콜라주 뭐라고 해야 될까? 헝겊 그림책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고상한 말 좀 만들었어요. 이거 저기 그 뭐라 그래? 저 미국, 패치워크? 패치? 어, 저 그런 거야? 패치워크?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저기 뭐지 그 미국 그 이불 그 아, 퀼트 퀼트는 아니야. 퀼트는 아니야? 느낌은 아니야. 퀼트 뭐 퀼트라고 또 보려면 볼 수 있지만 퀼트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되게 아무튼 조혜란 선생님이 늘 작품 세계가 할머니와 어린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전작이 노랑이들이라고 유치원생 아이들 얘기였고 그 온통 노랑노랑노랑한 책 유치원 아이들이 어디 유치원 노랑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갔다고 노랑색을 막 전 세계에 퍼뜨리는 뭔가 그런 얘기고 이 책은 또 그 짝을 이루어서 온갖 알록달록한 빨간색 옷을 입은 할머니들이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즐겁게. 조혜란 선생님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한국적인 거 생각하면 뭔가 조금 이게 탁혜정 작가의 저런 고아한 뭔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조혜란 선생님은 뭔가 진짜 민중문화스럽달까? 진짜 시골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 책은 진짜 주인공이 그냥 시골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 사는데 빨간 버스 와가지고 할머니들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가는 거죠. 할머니들은 이제 처음엔 조금 표정이 심심하네요. 근데 이제 휴게소 가니까 여기 텍스트 너무 웃겨. 휴게소에 들렀어. 깨끗하니 물도 콸콸 나왔지. 휴게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것이었어.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이제 점점 신이 흥이 겨워지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누가 공연을 했나 봐요. 아메리카 원주민 옷을 입은 것 같은 분들이 공연하는. 휴게소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페루 막 뭐 이런 건가? 남미 분들 뭐 오셔가지고. 흥이 점점 나고 할머니들 뭔가 버스에서도 좀 놀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빨간 버스를 타고 그래서 오, 여기저기 갔는데 붉게 물든 산에 딱 도착했어요. 이 붉게 물든 산을 표현한 이 헝겊들이 또 참. 야, 근데 이 바느질 야시시하죠. 아니 근데 바느질이 진짜 너무 빡센데. 이 반듯한 선을 보세요. 이 홈질 반듯한. 아, 이 바느질 얼마 전에 입을 꾸미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빨간 그 가을 산인 거죠. 빨간 단풍놀이 간 거지. 근데 단풍놀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에게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은 뭐든지 뭔가 좀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누고 베풀 거 맞아? 무조건 주워오는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베풀었어. 아, 그래? 아 그렇지 좀 할머니들 좀 굽는 것도 좋아. 그런 부분은 좀 뺐어. 고운 그 산과 뭐 나무를 즐기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질 때 나뭇잎들한테 할머니들이 입고 온 옷을 줬어요. 아 추울까 봐. 네.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빨간 옷을 처음부터 입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버스에서 가려져서 잘 안 보였는데 할머니도 옷은 그런 붉은 야한 색이 없었어. 칙칙한 색들이었어. 근데 그 따뜻한 옷들을 다 나무한테 주고 돌아오는데 나무들이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잎들을 샥 보내줬어. 할머니들한테. 아이고 우리 집 마당 쓸어야겠구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상상이 아니야. 이 4차원 조혜란 작가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올들이 빨갛게 물들었지. 겨우내. 그래서 이렇게 야시시한 빨간 옷들이 된 거지. 할머니들의 그 약간 몸빼 뭐 이런 네, 느낌이구나. 네. 이 천들 진짜 열심히 수집하셨을 것 같아요. 하, 진짜 청천년. 근데 이 정말 이 알록달록함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할머니들이 나무에게 뭔가 주고 또 같이 나누고 흥겹게 빨간색을 즐기는 그런 4차원스러운 이야기의 책이었습니다. 조혜란 선생님이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크레용 상자 뚜껑을 열면 색깔들이 에너지를 보내요. 색깔의 왕 빨강은 심장을 뛰게 하지요. 얼마 전 단풍놀이 가는 빨강 할머니들을 보다가 가슴이 쿵닥거려서 이 작을 하게 됐어요. 라고 작가 소개에 써 있습니다. 빨강은 심장을 뛰게 한대요. 정열적인 색으로 사용하셨군요. 근데 왜 할머니들 있잖아.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거 보면 멀리서 원샷으로 보면 엄청 귀엽잖아. 맞아요. 어. 근데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게 제가 그 뭐야 남의 봄날에서 나온 책 뭐죠? 김중석 선생님이 그림책 만들게 한 순천 할머니들. 네, 네. 그 할머니들 책을 막 너무 좋아하면서 샀는데 세세하게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아요. 다 삶이 절절하게 들어가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 그림이 조혜란 선생님 그림이 진짜 이 손가락 부러지셨을 것 같은데. 어?
야, 이 바느질이 도대체. 그러니까 상추 씨들부터 시작해서 노랑이들 그리고 이 빨강이들까지 계속 이 바느질 그림책 바느질 그림책이라고 하면 되겠다. 아, 다 바느질로 하신 거고. 네. 전부 네. 바느질. 근데 그게 바느질로 이게 구도를 잡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뭔가 다른 책을 진행해 봤는데 진짜 손에 빵꾸 난다고 그 작가가. 막 이렇게 꽃들 막 휘날리는 것처럼. 작업한 부분도 이게 실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림 그린 듯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행했던 책은 이제 책의 성격 자체가 약간 개념 그림책 같은 거라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정말 조혜란 선생님 거 보고 되게 감탄한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정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원래 그분의 정신세계 자체가 정적하고는 거리가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몇 방년 차이에. 그러니까 오히려 조혜란 선생님 특유의 그 정신없고 막 이런 게 바느질로 조금 정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네 컴프로마이즈가 된 것 같아요. 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망사를 사용한 거는 되게 독특하다. 나무 이 기둥과 가지 부분을 망사천을 이용했는데 그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 되게 투명하게 그 나무 잎 부분하고 면 부분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이 효과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 그 할머니도 머리 바느질한 거가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하게 여러 가지 바느질 기법으로 여기 뭐 금색으로 염색하신 분도 있어. 외국 분이신가? 저 멀리 할머니들하고 이 장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들이 날아가는 거야? 다른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자꾸 누워 계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처럼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닐 텐데. 너무 좋아서 즐기는 거 아니야? 그런가?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건가? 근데 너무 누워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들 옷들을 다 벗고 그냥 내복으로 이제 이렇게 귀가하시는 거구만. 흰 옷차림으로 귀가. 전에 노랑이들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흰 옷을 입고 갔었나? 이게 잘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애들이 결국 이게 노란색을 묻히고 와서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란색을 주고 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색을 주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혜란 작가님이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세상에 색을 퍼뜨리는. 근데 난 되게 현실적인가 봐. 이 문학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무에다가 옷을 걸쳐놓은 거를 표현을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안 맞네. 조혜란 선생님하고 안 맞아. 약간 좀 문학적인 감성을 잘 이해를 아니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 요새 논픽션에서 그런가 봐. 근데 요즘에는 진짜 시내에 이렇게 나무에 저렇게 천을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바느질한 그런 걸로 털실 그런 걸로 이렇게 옷을 것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입혀주더라고요. 그걸 되게 예쁘게 입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신사동의 가로수길 있잖아요. 가로수길에 쫙 옷을 입혀놓은 게 역시 좀, 돈 있는 동네라. 근데 좀 너무 이상해요. 아, 그 색이 너무 강렬하니까 맞아. 오히려 아. 되게 지나가면서 뭔가 예쁘다라는 느낌보다 왜 그 막 강해지는구나. 관공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아니요 관공서에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초구가 이제, 뭐 돈이 좀 많아. 강남구랑 서초구가 돈이 많으니까 그 가로수가 또 소중하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게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가로수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봄 사이에 이제 알을 낳는 가을에 둘러서 알을 나무의 해충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그 나무를 뚫고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그런데 따뜻한 데다가 이제 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두른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볍짚을 이렇게 둘렀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혜란 작가님의 에너지가 진짜 좋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밝은 광명의 에너지가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시고 제 후배랑 이렇게 친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문자를 주고받는 그 문자를 어쩌다 이렇게 봤거든요. 도무지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계속 꺄꾸 뭐 이러는 거야. 뭔가 그런. 넌 어떻게 여기에 답장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 진짜 이렇게 평소에 생각 자체가 되게 독특하셔가지고. 아 근데 원래 작가들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네, 조금 네. 스며드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드러나기를 조금 하지 않는 그런 작가들이 대부분인데 조혜란 작가님은 내가 봤을 때 연예인이야. 아. 이 무대 본능이 막
끼가 있으시군요. 뭐 나와서 막 그때 학교 선생님이셨잖아 또. 그래서 그랬나요? 학교 선생님이셔 미술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뭔가 유대감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그걸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도 알고 일찍부터 우쿨렐라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시고. 취미도 많으시군요. 강연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연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약간 다른 분들은 당신 얘기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분은 조금 자기 작품과 함께 놀이하러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그래서 군포에서 그때 말하는 그림체 공연을 전시랑 공연을 꾸리는데 1호 작가로 조혜란 작가님을 컨택을 했었던 이유도 그런 좀 무대가 가능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가다 이래서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유 야 한 시간 동안 뭐 한 시간 반이었나? 진짜 연예인이구나. 무대를 되게 그냥 휩쓸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작가인 것 같아요. 오래 하시기도 했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난 그 할머니 어디 가요? 네. 그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강하고 똥벼락 완전 좋아했죠. 똥벼락도 그냥 이렇게 표지를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냥 되게 전통적인 옛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펼쳐보면 너무 즐거운 거야. 되게 이 작가는 되게 변신을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 뭔가 이렇게 야생의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서산에 사시지 않으세요? 오래됐죠. 원래는 이 동네 근처에 사시다가 여기서 공동유가 이런 거 하시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가셔가지고 꽤 오래됐죠. 10여 년 됐죠. 시골에서 정착해서 사시면서 이런 그 할머니 어디 가요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책 한번 볼까요? 오소리 작가의 네, 빨간 안경입니다. 네, 그 진짜 딱 나왔을 때 보고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오소리 작가님 작품이 되게 가깝게 두 맞아요. 번이 동시에 연달아서. 거의 나온 노를 든 신부랑 네네네 아마 노를 든 신부가 먼저고 빨간 안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원래 오소리 작가님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맞아. 이렇게 책으로 근데 이제 그림의 결이 되게 달라서 놀랐었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노르드신 분 되게 회화적으로 그쵸. 표현하고 이건 또 다른 느낌이라.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빨간 안경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쓰고 설명해 주세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여요. 읽어야 되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네, 여기 이제 딱 열면은 빨간 안경이 들어있고 이 신비한 안경이 있어서 이 안경을 쓰고 주인공인 파란 늑대가 되어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란 늑대의 꿈에서 시작이 돼요. 파란 늑대가 막 룰루랄라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복면 쓴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얘한테 억지로 빨간 안경을 씌웁니다. 왜 대체 씌우냐 그랬는데 그 늑대가 이유는 없어 이러면서 재빨리 안경을 씌워버렸고 파란 늑대는 그 뒤로 이제 그 빨간 안경을 아무리 벗으려고 노력을 해도 벗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빨간 안경을 낀 채로 아 하고 일어났는데 약간 악몽처럼 이제 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니 안경은 없는데 이상하게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물고기 밥을 주러 어항에 갔는데 물고기가 일단 없고요.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음식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거울을 봤는데 빨간색 아름다웠던 자기 눈동자도 사라졌고 그때 딱 초인종에 울려서 나가보니 자기의 친구 주황늑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주황늑대를 막 반갑게 맞이하러 갔는데 없어. 주황늑대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목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주황늑대 목소리가 들리고 이상해. 모든 자기의 일이 이상해가지고 당장 주황늑대는 집에 가봐야겠다. 근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야지 하고서는 이제 우산을 이제 챙기고 가는데 옆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려요. 주황늑대가.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왜 쓰는 거야 하면서 막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파란늑대는 이상해 이러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주황늑대의 집을 찾아가요. 근데 찾아갔는데 계속 옆에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주황늑대는 없는 거예요. 주황늑대 집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갑자기 슬퍼집니다.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밥을 주던 물고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친구도 사라져버린 그 상황을 깨닫게 돼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만 계속 들리던 존재가 뭔가 안아주는 듯한 그런 감정을 받게 되고 그때 아 보이지 않아도 친구가 내 옆에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행복한 그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또 다시 잠을 드는데 빨간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잠이 들고 이제 끝이 나는데 맨 마지막 그 면지 페이지에 보면은 안경을 벗고 다시 읽어보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읽으면 당연히 이번에 안경을 벗고 읽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항상 늘 곁에 뭔가가 있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끝이 나는데요. 저는 약간 색안경을 쓴다라는 표현에서 착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색안경이 편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했던 건 맨날 옆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존재들을 뭔가 다시 보게 만드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조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놀이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막 한쪽은 파란색 셀로판지 끼고 한쪽은 막 빨간색 셀로판지 끼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식의 재미있는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었고 이게 또 제가 과도하게 눈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빨간 안경을 꼈는데 전 자꾸 보이더라고요. 완벽하게 가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약간 이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저는 제가 라식 수술을 해서 눈이 과도하게 좋아졌나? 막 이러면서 자꾸 주황늑대도 자꾸 보이고 4살 어린이에 다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슬픈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오소리 작가님 안 부르기를 잘했네. 보이네. 아, 이게 색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이 아. 인쇄색이랑 얘랑 맞췄어야 됐는데 안 맞춰져서 그런 거지. 이게 어지간히 불어갈 수 없죠. 그쵸. 100%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별색을 쓰면 그 보리면 나온 색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 안경을 딱 쓰면 안 보이나요? 파란색 부분은 싹 지워지거든. 아, 그럼 그 색에 맞추면 이게 이제 가능한 거구나. 좀 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색이 이거? 움직여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실루엣들이 어차피 약간 이 하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실루엣 정도는 보인다고 생각을 이제 예상했는데 좀 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네 다 안 주황색이 다 안 보여요. 얘가 안 보여야 된다고? 네. 너무 보이죠? 아, 맞추기 힘든 색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 빨간 이건 노란색이잖아. 확 연하게 했어야 되나? 그냥 일부러 약간 보이게 한 걸까? 모르겠다. 이게 이 책을 읽어본 어린이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아무튼 어린이들은 더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할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아, 이렇게 되게 애매한 색상이 겹쳐있을 때에는 오히려 보이게 되는 거.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보이고 언뜻은 안 보이는데 아까 그 흰 바탕에 들어간 경우는 경계선이 되게 분명해가지고 배경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안 보이게 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뭐 배경을 쓰든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언뜻 보이긴 하네. 네. 좀 아쉽다 그런 지점은. 근데 춘기 씨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들으면서 그걸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아. 나는 그냥 혼자 봤을 때 이 임팩트를 재밌으라고 쓴 건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 왜 원수지 자는 거예요? 초대 안 할 거예요. 아니 잘 이게 내용이라 너무 나는 불편한 거야. 이게 뭔가 장치를 쓰고 이걸 보는데 이거에 대한 임팩트가 그렇게 되게 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 춘기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훨씬 더 쏙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심플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러니까 이런 되게 비가 오는 장면들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긴 했어요. 이게 좀 이게 단순해야지 저 효과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저런 장치도 있는데 막 서사도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조금 이어지니까 좀 어수선해가지고 저도 집중이 좀 안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가 심플했으면. 저는 근데 이게 색이 일부러 빨간 안경에 맞춰서 이렇게 채도를 뭔가 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작가분의 의도인지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색이 뭔가 이렇게 빠져서 나온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 표지의 이 색과 이 내지의 색이 달라서 이게 되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쪽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약간 이게 의도 색이 멀멀해진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혹시 이거 의도를 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궁금한 그 약간 의도는 그 안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빠져 보이나? 그러니까 그런 주황색 안 보여야 되는 부분하고 보여야 되는 부분하고 경계가. 좀 이렇게 확
차이가 명도 채도를 좀 조정을 더 했으면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덜 했을 것 같은데 둘 다 같이 좀 그렇게 뿌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중심의 책이다 보니까 자꾸 아 이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처음에 주어진 이 도구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쓰고 보라고 했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사를 따라가야 되니까 저도 충기 씨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아 이랬으면 더 재밌었지 않 막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그냥 책을 봐. 그냥 책을 보는데 아, 그쵸, 나중에 이걸 보고 그래서 그냥 책을 봤을 때는 왜 이게 이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뒤늦게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게 딱 아기가 딱딱 맞는 그런 식이 구조면 그것도 재밌었겠다라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뭔가 정교하게 더 한 발 나갔으면. 저도 왜 거꾸로 만들었을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늑대가 늑대한테 이입을 시키기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늑대가 꿈에서 안경을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니까 독자는 그 서사를 먼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거일 수는 있는데 저도 오히려 그냥 내가 쭉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쭉 봤는데 다시 빨간 안경을 쓰면 새로운 네네,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소중한 존재가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게 좀 다가올 것 더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주관으로 해가지고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선정작으로 해서 아, 아마 그랬구나. 이런 일부러 이렇게 조금 독특한 책을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요. 심사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분야가 있어요. 주제 분야가 있어서 봤던 것도 있고 안 봤던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나는 학생 때 작품도 1년 지나가면 걔가 갸가 갸가 가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심사한 지 오래되면 전시가 많이 되거나 이러면 내가 심사했던 작품도 헷갈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인상적인 거는 또 기억이 나긴 하겠는데 그때 조금 나는 덜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앞 전에 나왔던 그 노를 든 신부 같은 경우 강렬했거든요. 네. 서사 자체도 그렇고 오설의 이름을 몰라도 그 신부 그 노를 든 신부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서사가 조금 약하고 뭔가 그런 놀이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를 든 신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와서 약간 네, 헷갈렸어 이 네네. 작가에 대해서. 맞아요. 먼저 나왔어요. 노를 든 신부가 먼저 나오고 한 2주인가 차이로 거의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출판사들과 달라서 조금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더 조금 살찌우고 이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들 사정이 있으실 테니 조심스럽네요. 한마디 근데 내가 봤을 때 작가는 굉장히 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뭐 가리지 않고 보여줘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소리 작가고 저것도 오소리 작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쇄 이 빨간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독특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사실 이제 아까 내가 재미없었던 부분을 여기 막말토끼가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조금 구성이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경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되게 한 번에 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막말토끼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충기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주제가 그런 부분이었다면 조금 더 극적인 그 느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작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아예 없어주거나 보이지 않게끔 해줘서 어떻게 보면 아이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이 책을 읽어주는 엄마는, 어른을 통해서 약간 그런 투명한 어떤 느낌을 더 투명 인간이 있다 막 이런 느낌의 재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 아이디어로 오소리 작가가 한 번 더 해보셔도 아니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이렇게 이 효과를 내기 위해 엄청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색 조절에 대해서 엄청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색들이 아니잖아요. 파란 늑대지만 약간 저 코발트 블루 약간 이런 느낌의 색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쓴 걸 보면서 아 이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걸 맞췄겠구나 처음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인세상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게 제작에서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줬다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부분을, 저 색깔 들어가는 부분을 다 분리해서 그 아예 별색을 친다던가
근데 아무튼 쌩쌩하긴 한데 분홍색 같은 거 보면 아니, 눈도 없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눈동자가 빨간 눈동자 없으면 아무튼 독특한 작가인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래. 이번에 뭐죠? 거기 보내준 거 헬로우 스트레인저 도록 보내주셨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봤는데 예,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기대되는 저도 되게 궁금한 작가님. 예. 오히려 그 노르든 신부 내구선은 엄청 부담감이 되게 많이 가졌다라는 소문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초청에 좀 응해주시기도 해서 응원도 하면서 그런 부담감에 대한 신인 작가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왜냐하면 책이 나왔는데 너무 강한 그 젠더 감성과 막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읽혀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자료집을 읽으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가 또 담기기도 했던 것 같고 본인의 상당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좀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런 얘기가 그 도록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또 전시 기회가 생기면 네. 또 재미있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작가이지 않나. 지금 19년에 나온 거죠. 그 두 작품이 다. 19년 네. 맞나요? 19년 말에 거의 2020년 시작할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슬슬 다음 작품이 나올 때가 되었는 것인가. 그렇게 서울에 살 때 우리가 컨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춘천으로 이사 간 다음에 컨택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못 오게 돼서 원래 오늘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여름에 한번 보자라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에 정정도 해주셨어요. 유일한 정정. 그 작가님이 스스로 우리 그때 그걸 뭐라 그랬지? 유화한 줄 알았는데 아크릴이라고 했나? 그리고 뭐 바람 부는 방향 그거에 그래. 대해서 내가 실제로 봤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작가가 골프장에서 일을 한 그게 있어가지고 캐디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인스타에 좀 그 정정을 되게 정중하게 해주셔가지고 팟캐스트 댓글에도 연결을 해서 좀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러신 김에 좀 나와달라. 나와달라. 우리 첫 번째 정정해준 작가. 하긴 근데 대부분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뒤에서 욕하시겠죠 그냥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였어 그치 근데 뒤에서 욕하지 않고 앞에서 정정해 주시는 되게 멋진 작가님 한번 우리가 뵙고 싶다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정리돼서 정중하게 욕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금책을 만든다고 까불 쳐? 막 이런. 아주 후속작 딱 나오고 모시면 되게 제일 좋겠다. 그러게요. 그때쯤 새 작품이 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오늘 참 춘기 씨가 빨간 책들을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맡았던 빨간 안경 말고도 여러 책을 좀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존 클라센의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저 책을 들고 오셨는데 저게 저 나오는 게 빨간 모자잖아요. 근데 정말 잔인한 책이 빨간 모자의 비극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빨간 모자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할머니네 집에 간 빨간 모자가 잡아먹히는 이야기잖아요. 묘하게 그것도 썩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뒤늦게 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서늘하구나. 존 클라센 혹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죽었나 이런 걸요? 네네네. 따로 있나요? 질문을 하진 않았나? 죽었나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곰의 눈이 너무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자, 빨간 모자를 되찾은 곰은 토끼를 먹었다에 한 표. 아니, 투표할까요, 투표?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 저기 뭐 깔고 앉았다. 뭐. 깔고 앉았다가 더 나쁘다.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두 번째 건이 큰 물고기가 이제 작은 물고기 내 모자 훔쳐간 애를 쫓아가서 확 집어삼키고 자기 모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집어삼키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쫓아버리고 내 모자를 뭐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똑같거든요. 내 모자, 뭐 사랑스러운 내 모자, 여기서도 뭐 너무 좋은 내 모자,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세 번째 권에서 거북이들이 두 마리. 네, 나오면서 그 소유에 대한 하나만 있었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갖지 않는다라고 거거든요. 나눌 수 없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세 권 다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리즈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모자 찾는 이야기로 세 권을 이어가면서 저마다 독특한 심리학 실험 같은 거에서 따왔을 것 같은데 아무도 갖지 않는 이걸 나눠라라고 할 때 뭐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되게 잘 나누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적게 가질 거 아무도 안 가져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뭐 그런 거에서 따왔을려나. 근데 그 그림책이 좀 되게 다시 보니까 되게 웃겼던 게 아무도 안 갖는 결론이지만 계속 한 거북이 한 마리가 계속 그 한 마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모자에 다가가거든요.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고민을. 약간 그런 유머러스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림책에 되게 단순하게 우화 같은 건데 땅 파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 그 샌과 데이브 네. 땅을 팠어요. 또 보면 독자 눈에만 보이잖아요. 계속 그 동물이. 근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아무도 못 가자. 못 가져요. 못 갔고 결국 그냥 돌아와서 집에서 그냥 따뜻한 뭐나 뭐 먹자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소유에 대해서 좀 민감한? 계속 불려와서 소비를 하거나 또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뺏어가지고 오거나 뺏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작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림의 구성이 물론 빨간 모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되게 극적이잖아요. 네. 그 모자 하나를 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동물들을 채색을 거의 무채색에 가깝게 눌러서 작업을 했는데도 그리고 보여지는 게 없어. 되게 도안적인 그 느낌들이거든요. 동물들이. 근데 오로지 그 눈동자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저 눈동자를 무대, 모든 걸 얘기해. 연극 무대 뭐 이런 건데 아무 배경도 없고 그냥 딱 둘이서 나와서 셋이서 나와서 이렇게 연극하는 것 같은. 대사도 다 똑같고 혹시 내 모자 봤니? 아니 심지어는 다람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복붓이라고. 아. 저 장면하고 저 장면하고 똑같지만. 곰을 계속 복붓을 했다. 얼마나 편하게 그렸냐.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좋으면 손이 고생 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각도 틀어서 눕혔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다리 살짝 접었다가. 근데 이게 애니메이터 출신이라 진짜 그 연출력이. 연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사실 움직이는 동세가 있으니까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되게 이런 평면적인 종이 위에 느껴지게 한다는 게 진짜 아까 충기 씨가 말했던 저 빨간 삐오삐오 장면 너무 진짜 삐오삐오 소리 들릴 것 같아. 이게 너무 내 모자를 알아채는 그 순간 내 모자를 분명히 봤어. 그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는 게 그게 내 모자였어 라고 하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시뻘겋게 굵은 명조체와 저 느낌이 완전 이거 완전 빡쳐 아까 개였잖아. 오늘 또다시 존 클라센 2로 가나요? 나는 저 책이 한국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진짜 못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공포물을 보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맞아요. 어린이 책에서 공포는 이런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는 느낌도 있어. 그리고 그 안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면서 상상하니까 왜 보지 못한 게 더 무섭고 보지 못한 게 더 끔찍할 때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빨간 모자 시리즈 너의 눈 속에도 저게 빨간 모자를 패러디한 책인 거죠. 네, 맞아요. 빨간 모자를 패러디해서 거의 늑대랑 1대1로 붙여버리는 저게 작가가 누구예요? 필립 잘베르라는 작가고요. 프랑스 작가인가?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도 역사와 조형예술을 공부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뭘 할래요? 끈 길다. 그림도 잘 그린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간 책들인데
이게 좀 빨간 모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통적인 게 다 빨간색만 강조를 하고 모든 색을 다 이렇게 약간 죽이는 검정이나 뭐 세피아 톤이나 뭐 네네. 그런 식의 형태 그런 책이 은근히 있죠. 꽤 검정하고 빨간 포인트 색깔로 딱 끌고 가는 그럴 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어. 근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런가? 인상적인 얘기가. 근데 이제 저렇게 익숙한 내용을 좀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과격한 방법이잖아요. 그쵸. 친절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을 혹은 그 포인트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 풍선 같은 거. 그런 책들이 빨간 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모노톤으로 흘러가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간다던가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작 부분에 말했지만 빨강 책을 해보자 할 때 사실 빨강으로 뭔가 조형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책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빨강이란 책 제목의 책이 두 권이 나와 있을걸요? 근래 빨강 시각적인 뭔가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책들이 은근히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다 서사가 있는 거를요. 맞아. 스토리가 없으면 뭔가 나이가 들었나? 스토리가 없으면 빨강이들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빨강이들 얘기 막 아니 근데 저거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미어캣의 스파크. 저거 제가 임경석 작가 저거 내가 볼로냐에서 주웠거든요. 볼로냐에서 만났어요. 임경석 작가를. 근데 더미를 들고 왔더라고. 본인도 조금 뭘 해보려고 근데 혼자 온 거야. 아 어디 소속으로 간 게 아니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힐스가 나와 있어서 뭐 힐스 출신이니까 그렇긴 했지만 힐스에서 만들었던 내용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볼까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나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되게 획기적이고 그래서 당시에 약간 사회 비판적인 내용은 네. 그때 당시에는 그 평편집도 없었고 이건 고레이학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레이학에다 던져줬더니 얼른 잡더라고. 역시나 되게 좋아한 이슈였어. 약간 그 미어캣의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엄청 간결하게 아이들한테 그 자본주의라는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표정이 진짜 혁명할 것 같은 표정. 근데 저 책 글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임경섭 씨가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벌고 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없고 막 이런 거기서 출발하신 뭔가 거예요. 뭔가 경제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파고 들어간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뒤에 나왔던 게 이거 뒤에 나왔던 게 재무시라는 그림책이잖아요. 같은 작가예요. 근데 그 재무실을 만들 때에는 현대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의 사회를 만들어졌을까? 그러면서 온갖 곳을 전국을 답사를 다니더라고. 예를 들면 박정희 생가도 가보고 예를 들면 박물관도 가보고 훌륭하다. 또 반대편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나 혹은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답사를 다니더라고요. 답사를 다니고 그 책을 낸 거야. 그랬구나. 근데 이 책도 그 경제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나는 되게 좋았던 지점은 그 스카프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쏟아가지고 그 스카프를 미친 듯이 만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된 후에 다시 복구의 의지. 아, 맞아요. 다시 어떤 식으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작가가 끝까지 달려나간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툭 던졌달까요? 보통은 작가들이 자, 독자의 몫입니다. 우린 망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책은 마지막에 작가가 조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어깨를 기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태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고 좀 끝냈다라는 게 나는 되게 인상적이고 더 좋았어. 표정 같은 게 되게 좋다. 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다 이것도 되게 눈빛과 표정들이 있고 저는 이 표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스카프가 내 눈을 한쪽을 가리고 있는 이 설정도 너무 좋고 눈 가리고 이제 입 가리고 뭐 그쵸.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이제 시야를 가리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빗대서 만든
나중에 그 약간 저런 사회 비판적인 책들,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의 불합리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런 책을 모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 돼지책 같은 책도 좋았고, 뭐 전쟁 다룬 책이 뭐가 있더라? 여섯 사람 막 이런 거? 그런 우화적인 책? 그런 것들이. 맞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도 찾아보면. 어쨌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씨, 마음은 이런 데가 있어. 빨간 우산의 세상 여행. 근데 이게 절판됐나?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 작가 이름이 잉그리드 슈베르트와 디터 슈베르트라는 부부인데, 슈베르트. 그 음악가 집안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 오스트리아. 아, 나 언제 봤지? 이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에요. 디샤드로프 예슬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인데, 글이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부부가 같이 그린 거. 와이프가 아마 글을 쓰고 그림을 남편이 그리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절판이네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손꼽히는 이들의 책은이라고 나오네.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나 봐요. 빨간 우산의 세상 여행이라는 게, 강아지가 여기 보면 되게 웃겨. 어떻게 들판에 빨간 우산이 놓여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면지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그 우산을 짚는 순간 바람을 타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 여행을 하는 건데,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사바나를 갔다가 뭐 이런 악어떼한테 몰리는 뭐 이런 순간도 맞이하고, 코끼리가 도와줘서 바다로 휙 날아갈 수 있는데, 또 바다에서 바다 속으로 빠졌다가 거친 파도에 바다 속을 구경하고, 또 다시 고래가 팍 품어줘서 바다 속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이게 연결이 또 날아가서 이제 섬에 갔다가 이 섬에서 정글을 만나고, 이 아마존 같은 데에서 오히려 막 인간의 공격을 받아. 화살이 꽂혀 여기에. 날아가는 저 빨간 우산이 뭐 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원주민들이 막 화살을 날리고, 화살 맞은 그 우산을 쓰고 뭐 남극을 갔다가, 남극에서 다시 북극을 갔다가 북극곰을 만나고, 정말 지친 여행의 끝에 달빛을 받으며 다시 바람을 타고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끝나는 건데 되게 꿈 같다 진짜. 마지막에 면지에 다음 차례 너 해라 이러고 아, 즐거웠어. 이제 강아지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빨간 우산을 다시 고양이가 집으려고 하는 걸로 끝나는. 되게 보면 그냥 한 번 쓱 돈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진짜 같이 세상 여행 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있잖아요. 이 악어한테 둘러싸이는 위기 상황의 구도 같은 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극적인 느낌을 잘 잡은 구도. 그 다음에 다음 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또 원경으로 코끼리 코가 여기 악어 뒤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를 바다로 보내주고, 바다에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파도에 이제 눌려서 바닷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밑에 고래가 있어요. 고래가 이제 끌어올려줘서 그런 글 한 줄 없이 그림으로 공간 이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어색한 느낌이 없이 싹 스무스하게. 워낙에 다 모든 장면이 웅장하다 보니까 그게 막 어색하게 튀지는 않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사실은 북극과 남극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되게 어색한 건데, 뭔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기분 좋은 느낌. 근데 왜 북극과 남극이에요? 여기 북극. 펭귄이 남극이야. 여기 바다. 펭귄이 없었나? 나는 여기는 남극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가 슥 넘어와서 북극. 북극 남극을 보여준 게 아닐까? 펭귄은 아닌데. 그냥 북극만 간 건가 그럼? 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없으니 알 수가 없지. 작가가 무슨 의도를 했는지. 근데 마지막에 이 까마귀 때 이거 보면서 약간 그 7월 7석? 뭐 뭐지? 견우와 진경. 그 느낌이 났어. 박쥐를 타고 오다니. 얘네들 좀 밤이니까. 아, 그런 거야? 아, 원래 까마귀는 면지에는
그 뭔가 이렇게 스토리 정도만 이렇게 제시해주고 안에는 정말 여행을 딱 하는 장면만 담긴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도 다 진행되는데. 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도 되게 재밌는 메리 포핀스 같은 그런 느낌. 네. 뭔가 되게 소박한 듯하면서 웅장하네. 그림체 자체가 이렇게 막 되게 멋스러운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박한 듯하면서 또 되게 구도가 굉장히 네. 큼직큼직해서 나는 이거를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해보고 싶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걷는 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기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누구 저 폭신한 게 받쳐주지 않을까? 그거를 얘가 이루었어. 엄청 추울 텐데. 또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인생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영원히 계속 한번 도전을 하는 걸로. 근데 진짜 너무 이게 되게 시원시원한 이야기라고 느꼈던 게 정말 맥락 없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우산 타고 날아갔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리적인 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딱 즐겁게 여행 한번 갔다 와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좋은 그 것 같아요. 꿈 꿀 때 이런 꿈 꿀때 네. 꾸잖아요. 진짜 막 어처구니 없이 막 뛰어내려도 안 죽고 꿈 한 편 같아. 진짜. 강아지의 이런 바람에 막 날리는 이런 모션들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나는 그 원주민이 화살 쏘는 장면이 너무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우산에 꽂혀가지고 다니는 것도 인간만이 적대적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은 다 방교죠. 네. 그러네. 진짜 사람만 적대적이네. 단순한데 되게 뭔가를 넣어놓은 게 되게 많고 그림이 복잡하지 않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포인트가 살아있어. 색깔이 다 들어갔는데도 빨간 우산이 잘 보여. 맞아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색채감이 이렇게 선명한데도 빨간 우산이 계속 잘 보이는 거. 야, 이건 진짜 일러스트가 너무 멋있지 않냐. 이 밤하늘 그림이 진짜 자꾸 까마귀 생각날 것 같지만 그냥 왠지 이거 한 장면만 봐도 박지오작결 이 한 장면만 그냥 봐도 뭔가 되게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면서 뭔가 흥미롭기도 하고 어떻게 오는지가 너무 자는 거군가? 이렇게 막 이제 그만 가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느낌. 표지보다 그게 진짜 더 멋있다. 그게 표지였어도 좋았겠다. 안 사지 않았을까? 그런가? 너무 우울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축 처진 그런 거. 어차피 안 팔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발판도 정말 많은 말이 많았는데. 조심히 돌아다녀야지 밖에서. 마치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놀듯이 혼자 보면서 웃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발견하는 발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됐고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아쉽네요. 이게 절판이 됐다 그러니까. 하니까. 제 기억에 작년에 글 없는 그림책 그 도록 만들 때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외국 쪽에서? 네. 저 부부 작가분. 글 없는 그림책을 계속 시도하시는 연세들이 꽤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갔던 기억이 맞아. 나거든요. 50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 53년생, 47년생이네. 그리고 나서 우리 사실 빨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들을 꽤 많이 쫙 제목 자체에 빨간색이 좀 드러난 것들을 모아봤었잖아요. 네. 공공님이 조사하셨죠? 그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집요하게 있는 집요하게 조사를 하셨더만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 진짜? 집에 있는 것만 해?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나는 이게 책이 많아서 엑셀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못 찾으니까 어느 출판사였더라 막 이러면서 찾아야 돼서 엑셀을 만들어 놓는데 고르지 않았던 것 중에 나는 빨간 매미? 늘 얘기하는 후쿠다 이하오의 그 빨간 매미 책이 되게 어린이 책 만들 때 나한테 약간 모범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빨간 소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글 없는 그림책이고 판형이 되게 대형 판형이거든요. 근데 빨간 소포를 따라서 막 여행을 하게끔 하는 판타지 책인데 빨간 소포를 막 움직이는 동안에 그림들이 되게 재미있게 뭐랄까 구성되어 있는데 옛 이야기나 명작 동화나 이런 요소들을 일러스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멋지게 표현한 책이에요. 빨간 소포. 그래서 막 거인나라도 가고 소인국도 가고 뭐 옛날 이야기를 막 통과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근데 오래된 책이 이것도.
저는 약간 빨간색이 감정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봤던 게 볼빨간 아이였는데 그건 이제 분노? 화에 관한 이야기여서 그런 책도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런 책들은 제목에 빨간이라는 게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뭐 막 분노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뻔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화를 표현할 때 늘 항상 붉은 그 느낌을 내서 소피가 화나면 빨갛게 화났다고 돼 있나? 아니요. 그냥 화나면 화나 뭐 정말 화나면 이런 식의 본문에 뭔가 어떻게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이 되게 불에 쌓여 있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 근데 늘 화를 표현할 때는 그게 되게 전형적인 우리 코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불이랑 연결이 돼 있고 뜨겁고 막 예. 되게 고조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빨간 열매도 생각했고 이진 작가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시각적으로 빨간색으로 뭔가 유희를 하는 이게 수원나무에서 물기둥이란 작가분이 한 나는 빨강이야랑 반달에서 나온 빨강 맞아요. 반달에서도 맞아요. 네. 이순옥 작가 반달은 약간 그런 소재를 특별한 어떤 강한 주제가 없이 소재 자체를 되게 이렇게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책들을 좀 많이 냈죠. 네. 근데 아까 뭐 빨간 책 얘기하시면서 다음에는 그런 책 되게 많잖아요. 책에 관한 책. 그런 거 한번 또 키워드 그림책 할 때 해봐야 좋겠다 생각했어요. 책에 관한 책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빨간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 책에는 빨강을 이용한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노랑하고 빨강이 제일 흔한 것 같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금 찾아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빨간색이 주인공의 색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근데 국내서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만약에 목록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저기 최선쯤 파랑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내서 싫어 빨강이 싫어도 하나 만들어서 오해를 불식시키세요. 둘 다 싫어. 그림 작가한테 빨간색 쓸 때 어떠세요? 아 저는 특별한 게 저는 근데 빨간색을 많이 쓰지는 그러게.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대비되는 색이 사실 빨간색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네. 진짜 주인공색이라. 다른 색을 좀 묻어버리죠. 그렇죠. 사실 어울리기 하기보다는 주목받는 느낌이 강해서. 그러게. 그 생각난다.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빨간색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어린애가 선택권이 없잖아.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나? 겨울이었는데 빨간색 모자에 빨간색 외투에 빨간색 멜빵 바지를 안에 입히고 빨간색 잠바를 입히고 빨간색 그 양말과 신발을 신겨서 나를 학교를 보냈어. 빨강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빨강색을 입혀서 다 쳐다봤겠다 진짜. 엄마가 너무 그걸 좋아해가지고 나는 항상 그 빨간색 외투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 색이 되는 나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해서 놀릴 거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엄마가 새 옷을 입어서 보내줬으니까 이러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넌 빨갱이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빨갱이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막 학교를 가서 이러면서 막 그때는 빨갱이 욕이었는데 진짜 집에 가서 보니까 안경이 엄마한테... 빨간데? 이것도 우리 엄마가 안경이야. 되게 좋아하셔. 그 포인트 이렇게 잡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투사를 한 거지. 이게 다 예쁘니까 예쁜 걸 이제 한 대다. 집에 가서 집어던지고 울고 막 난리 쳤던 거 기억이 나네. 우리한테는 그 빨간색이 되게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쓰면 편견을 갖고 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의 상징이어가지고 그때 저도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피터 시스 책의 장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때 아무튼 외주로 한번 편집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스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뭐 피터 시스 책은 너무 멋있잖아요. 막 구도도 그림. 멋있고 그림도 멋있는데 정말 사회주의에서 문화적인 걸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공산당 그쪽에서.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이들이 너무 탄압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탄압하는 사람들을 빨간 돼지로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공산당 붉은 늑대 돼지 막 이렇게 맞아. 너무 그런 반공 교육을 듣고 자란 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내는 건 너무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중단하고 번역자분도 못하겠다고 하고 항상 결국엔 출간이 그랬었는데 이제 딴 데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왔어요. 아, 맞아. 근데 이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한테는 너무 절실한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막 미국으로 가는 막내였잖아. 네. 그림책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약간 그런 다양성을 탄압하고 획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빗대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우리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 있어. 이렇게 터진 입이라고 다 짓거릴 수 있는 데가 지구상에 몇 군데가 없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옆나라 중국만 해도 생각해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뭐 위에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그 대기업 회장님도 끌려갔다가 이 두 달 만에 나타났던 마윈 돈도 많고 되게 자유롭다라는 일본도 사실 정치세계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뭐 미국도 어느 정도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터진 입으로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몇 군데가 없더라. 저 사우디 같은 데에서 잘못 얘기하면 또 끌려가. 근데 나는 좀 그게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부딪힐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공존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렇게 감정적인 비방은 하지 않도록 혹은 남들을 이렇게 옥죄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잘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팟캐스트가 그림책이 좀 그런 잘 편집해요. 그런 느낌을 주면 좋을 텐데 오늘 누구 욕했지? 오늘은 우리가 욕을 해 욕하는 게 아니지.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진짜 챙기기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우리 수다 거의 안 떨었어. 받아주는 게 수문곰님과 아니 뭔가 이렇게 사적인 얘기보다 오늘은 책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한마디씩 합시다. 빨간책 우리 이런 신기한 키워드로 계속 가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지 못했던 오래 묻혀있던 책들도 저 빨간꽃 초록잎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는 키워드로 쭉 가봅시다. 제가 책을 항상 꽂을 때 고민을 하는데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되게 책이 많아가지고 색깔별로 꽂으시는 분들인데 맞아 그런 식으로 플렉스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번에 이제 빨간 책 하면서 목록 이만큼 받고 이렇게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빨간색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책등이 빨간색인 것도 되게 많아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색깔도 많이 해주시면 저같이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수지 선생님 집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 너무 부럽네요.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스웩. 아, 저도 이렇게 색깔별 키워드를 갖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뭔가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 안에 뭔가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그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되게 어떨 때는 자각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을 기회로 좀 더 우리는 할 일이 더 많구나. 녹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접을 수가 없네. 그러네요. 접고 싶은데 접지를 못하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끝.